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저희도 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국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네. 또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뭐 대체로 우리가 당명을 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뭐 특별히 네. 튀는 이름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여러 것이 있는데 우선 이미 논의 과정에서 제가 보기 전에 이미 논의 과정에서 한 일곱 개인가를 이렇게 순위별로 쭉 이제 후보를 결정해 왔어요. 그걸 저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국민회의였습니다. 무슨 무슨 국민회의 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민주개혁 국민회의란가 무슨 뭐, 뭐 무슨 이제 또 바른정치 국민회의 뭐 이런 등등의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국민이면은 다 됐지. 우리 당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당이고 국민이 참여하는 당이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당이고 국민을 섬기는 당이고 어? 뭐 국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는 당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은 뭘 거기다가 국민이란 말을 왜 또 앞에다 뭐 수식어를 붙여서 한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회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국민당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국민당은 좀 뭐 되게 예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우파적인 당이죠. 실제로 그동안 역사의 전통을 본 국내에서 네. 그래서 예, 그래서 국민회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룬 당이 바로 새정치 국민회의였고. 또 그때도 제가 당명을 정할 때 참작한 거로 생각합니다만 인도에서 간디, 네루 이런 분들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당의 이름이 바로 국민회의였죠. 그래서 그런 그 국내외 역사적 전통과도 부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색은 예, 이 뭐 제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문가 별로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게 따뜻하고 뭔가 하여튼 그러면서도 선명하고 뭐 그런 이미지 또 젊은 정당의 이미지에 맞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거 역시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여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또 늘 우리 당에 현재 하고 계신 분 중에 그 참신성 뭐 제가 그때 추진위원을 모실 때부터 그 선정 기준이 뭐였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신 자기가 활동하는 그 장에서 나름대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노력해온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풀뿌리 지도자랄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일정한 성과를 내신 분들입니다. 일정한 성과를 그 능력이겠죠. 일정한 성취도 이룬 분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 새로운 당이 기성의 기득권 구조에 맞서서 정치적으로도 뭐 양당 기득권 구조에 맞서는 당이 되어야 될 겁니다만은 또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한국 사회의 독점 독식 체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그 독점 독식 세력의 어떤 탐욕이 그게 달려가고 있는 마당인데 그것을 분명하게 견제하고 타파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우리 지금 모여 있는 분들이 그렇게 큰 뭐 저명 인사나 뭐 이런 분들은 뭐 많지 않지만 각기 자기 장에서 그런 헌신성과 일정의 성취와 또 그런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확실한 결단과 용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우리 당에 합의하시는 분들도 좀 눈여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한다고 하면서 국민적 관심 또 여러 뭐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미 뭐 수명을 다한 그런 세력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세력,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 그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앞으로 그 세력이 실제 국민의 기대를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느냐 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들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선명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또 거기에 그것을 체화할 만한 그런 가치와 비전을 체화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모여들겠는가,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기득권을 쌓지 않고 무슨 건강한 그야말로 새로운 참신한 헌신적인 세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뭐 어떤 의도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결국 지금의 문제는 뭐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 관계없이 네. 한국 사회의 어떤 진보 정치, 뭐 진보 정치가 꼭 뭐 새정치연합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당 기간 주도해온 그 무슨 문재인 대표와 그분과 가까운 여러 세력들, 뭐 이른바 속칭 뭐 친노라든가 또는 뭐 요새는 86이라고 합니까, 586이라고 합니까, 86 세력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왔던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양면에서 다 낡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인 것이 더 뭐 선명한데요. 정치적으로는 폐쇄적 패권주의가 매우 강해져서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물론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독식하면서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뭐랄까요, 우리나라를 그들의 자신들의 탐욕의 사냥터로 만들고 있는 그런 특권 기득권 세력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거지요. 그리고 그 정치적 대표처인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맞서서 대체 수권 대한 세력이 돼야 될 새정치 연합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의 무슨 예컨대 진보라는 진보적인 여러 정책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일종의 진보 기득권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보 지정에서 주장해왔던 여러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부에 기득권적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기득권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수 기득권이라는 것이, 수구 기득권이라는 것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러 진보 진영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득권적 요소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잘 극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철수 의원이 어떤 걸 지적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는 뭐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제가 책도 내신 책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의 사회정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한국 사회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전으로서 정의를 많이 생각했고요. 복지국가는 역시 한국 사회 많은 분들이 상반부에 가까운 소득시대, 어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형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단순히 뭐 최저 생계비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 수준의 어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네. 그래서 제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요즘 와서는 제가 신당도 만들면서 조금 그 제가 생각하는 국가 비전을 바꿨습니다. 와, 네. 제 생각으로는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네. 그게 이제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은 비슷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야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그동안의 고도성장의 결과 세계의 상당한 경제 강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소득이 아까 3만 불에 가깝고 또 부메력 중심으로 평가한 국민소득 이른바 PPP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PPP로는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다고 하대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그 성취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국민 생활을 보면은 민생은 불안하고 산불이라고 제가 요새 말씀드립니다만 산불, 민생은 불안하고 민생의 불안, 경제적 불평등, 사회의 불공정 이런 것들이 너무 현재도 심하고 그것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들은 어찌 보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오늘을 보내고 있고 또 내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산불의 폐해의 근저에는 바로 한국 사회의 소수, 극소수, 특권, 기득권 세력의 심각한 독점, 독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 뭐 재벌, 극소수 부자들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부와 권력을 독점, 독식하고 그들의 탐욕이 전혀 견제받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독점과 탐욕이 심해져서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더더욱 불안정하고 더더욱 불공정하고 더더욱 불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 위기의 그 본질이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국 사회가 성장도 벽에 부딪혔다. 성장률도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10년, 15년 뒤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에 비해서도 그 성장률이 낮아진다 하는 그런 진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자면 그동안의 우파들의 입장에서 봐도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이제는 부국 강병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한 위기, 뭐 저성장까지 포함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독점, 독식, 탐욕의 체계를 확실히 당장은 견제하고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타파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생과 또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국가의 비전이죠. 그래서 그거를 요새는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상당수의 탈당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꼭 현역 의원이 그리 중요한가도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뭐 꼭 그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야권의 제가 늘 신당을 통한 야권의 주도 세력의 교체를
이야기해 왔는데요. 그런 지금 새정치연합 내부의 친노 586을 중심으로 하는 주도 세력이 지금 많이 약화되면서 그 조세력 개편의 가능성이 생겨 있는 게 분명한 흐름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세력이 새정치 연합을 탈당해서 새롭게 만들어간 세력이 과연 국가 국민에게 비전을 주고 강한 야당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수권 대한 정당으로 스스로 뭐랄까요 힘과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약간 별개의 문제죠. 기성의 것에 대한 기성의 것을 무너뜨리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야말로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정말 비전과 한편으로는 비전이 있으면 비전과 능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기득권화 되지 않고 늘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헌신적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 문제는 현재 새롭게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례 다해 보면 필패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새정치연합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공허한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의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길을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결국은 자기들 중심으로 야권의 헤게몬을 잡고 자기들 뭐 국회의원 해먹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걸로도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야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은 오래된 일이지만 85년 30년 전 2.12 총선 전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미 이중대라고 불렸던 민한당이 그 당시 2.12 총선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렇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아마 일반적인 관측으로는 그때 신당이 뭐였죠? 신민당인가? 신한민주당인데 신한민주당이 열석이나 얻을까 뭐 그랬는데 사실은 민한당을 거의 거꾸로뜨리고 새로운 야당으로 우뚝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후에 87년 6월 항쟁이나 그런 민주화의 민주화로 이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무너진 야권을 어떻게 새롭게 비전을 만들고 무슨 주도 세력을 교체해서 교체된 주도 세력에 의해서 그 세력들이 새로운 비전과 좋은 정책과 전망을 제시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때지요.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가까워진다든가 어떤 적당한 때에는 그런 새누리당에 어부지를 주지 않을 그런 무슨 여러 방책들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우선 총선이 급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각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총선에 과연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의 문제가 다 있지요. 그러나 저는 한국 사회 우리 국민들의 그 개혁정치를 향한 열망, 개혁정치 열망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개혁정치 세력, 주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되겠죠. 저는 새누리당이나 그쪽 출신 중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개혁정치 세력이 조금만 잘해도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확실한 한국 사회의 개혁의 의지와 용기를 보이고 또 스스로 기득권이 대령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만 하면은 다음 대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저는 당초부터
박근혜 정부가 공안 정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극히 냉전적, 수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아직 아마 19세기적 또는 그 이전에 어떤 이분법적 냉전적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안 정부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억누르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마치 제왕인 것처럼 여왕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그 점은 좀 의외인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한 공약이나 말에 상당히 큰 책임을 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경제민주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공약을 헌신짝 뒤집듯이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국회를 상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나 국회의장을 이렇게 뭐 겁박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왕조시대나 있었던 독재적 태도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아까 그 내용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무슨 노동오법, 노동개혁오법 같은 거면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노동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비정규직의 문제 아닙니까? 네. 비정규직이 너무 양산되고 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나 그들의 지위가 너무도 불안해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보수도 뭐 정규직의 뭐 절반이나 기우 넘고 뭐 이런 상태의 비정규직의 문제가 한국 국민들의 어떤 민생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노동개혁법안은 그런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거를 양산하고 확대하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경제 살리기도 아니고 민생 살리기도 아닌 그런 법인데 그 법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아까 제왕적 수단을 동원해서 통과시키라고 자꾸 압박을 하니까 참으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도 죽이고 민생도 죽이는 그런 그런 일에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민선 대통령이 여제처럼 여왕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뭐 연대 3원칙이랄까요? 그걸 아까 아침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연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당을 해서 새 길로 가기로 한다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과연 그것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인지 우리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를 향해서 가는 건지 하는 점은 그 최소한의 공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도 물론 뭐 모든 게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그 가치와 비전의 공유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반패권 연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패권주의 뭐 대표적인 게 지역 패권 뭐 양당 내지는 일당 패권 한국 전체로 보면은 양당의 패권일 것이고 국지적으로 보면 호남에 가면 뭐 일당의 패권이고 또 영남에 가면 또 다른 일당의 패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기성정당의 패권과 또 하나는 당 내부에 들어가면 개파의 패권이 있는 거죠. 특히 야당에서 지금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야당이 이런 공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반패권 연대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승리와 희망의 연대가 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연대의 목표는 다음 총선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연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3원칙에 따라서 저는 우리
제세력,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야권의 제세력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